필시모터 남양주 본사 저 김태용입니다. 아, 오늘 차량은 크라이슬러 300 08년식이라는데 네. 08년식 키로수가 이게 얼마나 뜨셨다 그랬지? 18만 7천 정도 뛴 차량이고요. 자, 1, 2차선 들어가셔서 한번 쭉 평소에 타던 대로 한번 운전을 해보세요. 틀려진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 차량은 탄 흡기의 D타입 하나, 그리고 탄 배기 하나,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두 병, 그리고 고스트 팩, 패키지 2번으로 해서 6장 부착하고 테스트장 나왔습니다. 이제 엑셀 뛰세요. 저 빨간불이면. 미리 뛰셔야지 계속 이렇게 쭉 가요.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아시겠죠? 사장님이 평소에 운전수가 하던 대로 하니까 계속 밟고 와서 근처 와서 때도 속도가 주니까 지금 계속 밟고 계셨는데 탄력 주행이 되기 때문에 엑셀을 멀리 신어보고 미리 떼야 돼요 이제. 그거 지금 바로 느끼셨죠? 예. 그런 식으로 틀려지고 우리 길 대표가 한번 타고 와서 말씀드렸던 건 좀 먹는데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계속 차가 조금씩 좋아져요. 그거 느끼실 거예요. 지금 이제 예전에 운전 습관이 좀 버려야 될 게 멀리 신호등 보고 빨간불이 들어와 있으면 미리 엑셀 띄고 그냥 탄력 주행으로 쭉 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연비는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1차선 들어가셔서 계속 직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실 때 내부순환에서 좀 한번 밟아주시면 가속발이라고 하죠. 네. 이 가속 먹는 게 틀려져요. 유속이 증강이 되고 와류를 친 만큼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냉각수, 고스트 시리즈는 타시면서 계속 조금씩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긴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이에요. 저기 빨간불이잖아요. 엑셀 뛰세요. 속도 떨어지는 거 보세요. 뒷땡김 없죠? 예. 천천히 떨어지죠? 예. 사장님 조속권에서 뒷땡김 현상 가끔 느끼는 거 답답하다겠잖아요. 예. 이제 브레이크 조금씩 잡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운전하시라는 얘기예요. 시내 주행에서도. 그럼 소위 말해서 이게 지금 연비 운전, 탄력 주행을 이용하게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비도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 재밌죠? 예. 지금 굳이 사장님 세팅값은 지금 한 85%? 저희가 굳이 세팅값 말씀드리잖아요. 3000cc에 요 정도 장착한 거는 사실은 많이 한 건 아니에요. 보통 약간 이하 정도 하신 거고요. 나중에 할 건 또 많이 있으니까 효과 보시고 저희 믿음이 가시면 단계별로 조금씩 하시면 됩니다. 저기 언덕도 치고 올게요. 계속 직진 가시면 돼요. 그리고 진동소음 좋아지는 것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아이들링 시에 내가 내 차의 진동소음을 어느 정도 알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좋아지는지도 타시면서 또 틀려져요. 고스트 제품이 다 그런 게 좋아집니다. 사장님이 그래도 예전에 사이클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서 아 이런 게 조금 효과는 있다라는 걸 아시니까 이렇게 접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런 제품이 있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95%입니다. 시장은 항상 지금 시장은 엄청나게 넓어요. 저희는 좀 길게 보고 하고 있습니다. RPM도 좀 떨어져서 기하 변속이 됐고요. 네. 평상시에 내가 내 차가 100km 밟으면 평지에서 100km 밟으면 RPM 2000 쓰던 게 한 1800에 한번 가고 이런 식으로 다 바뀌거든요. 많이 부드럽죠. 그러니까 운전이 편해져요. 지금 엑셀 뛰셔도 돼요. 이렇게 계속 밉니다. 여긴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이거든요. 이거거든요. 네, 천천히 떨어지죠. 이제 저기 신호 내려갈 때 이제 브레이크 잡으시고요. 오르막에서도 계속 쳐요. 그렇죠. 지금 브레이크 딱 뛰면 또 튀어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멀리 신호 보고만 운전하셔도 그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사장님이 뭐 필요할 때만 밟으시는 거고 안 그럴 때는 지그시 밟으면서 다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기아 변속이 아주 부드럽게 바뀌어버려요. 예전에 미션 충격이 살짝 있었던 차량들도 언제 바뀌었지 모를 정도로 부드럽게 바뀌고 지금 어차피 섰으니까 중립이 한번 나볼게요. 이 진동 소음하고 드라이버에 나볼게요. 약간 있지만
기존에 우리 걸 장착하기 전보다는 드라이버 들어갔을 때 아이들링 시에 진동 소음이 좋아지는 게 이걸 말씀드릴게요. 네, 원래 드라이버 딱 들어가게 되면 귀와 물리면서 저기 N에 들어가실 때보다 진동 소음이 더 나거든요. 이것도 더 좋아져요. 차 상태가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차 상태가 워낙 좀 좋았어요. 좋았기 때문에 우리 것도 더 잘 먹을 수는 있지만 변화값은 좀 덜 느낄 수도 있는데 사장님 다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지지면 약간 내리막이에요. 한 60km 좀 넘어서 엑셀 떼어볼게. 60km 정도 만들어놨다가 자 엑셀 뛰세요. 100% 이제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속도가 안 떨어지네요. 올라가죠. 올라가네요. 원래는 이런 내리막에서도요 떼게 되면은 엔진 브레이크 걸리듯이 속도가 줄어요 조금씩. 예. 지금 60 넘어서 뗐는데 60 정도 뗐는데 지금 75km까지 가버리잖아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공짜로 온 거예요. 예. 네. 이렇게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유턴해야 되니까 브레이크 좀 잡으시고요. 차가 계속 밀잖아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장님이 네. 유튜브 영상 저희 거를 많이 안 보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다 이런 말씀들을 꼭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이런 약간 평지지만 내리막 이런 데서 엑셀 떼보시라고 해요. 우리 거 달기 전에. 그러면 내리막이니까 당연히 가겠지 하신 분들도 속도가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오거든요. 근데 우리 걸 장착하고 나면 이 짧은 구간에서 내리막이 심하지도 않는데 60에서 뗐는데 75km까지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신호 안 걸리면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앞차가 간격이 좀 멀어지면 또 엑셀 살짝 밟으면 차가 또 가고 이렇게 운전하니까 연비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네. 지금 뭐 사장님 굳이 뭐 세팅값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8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팅값 좀 온 김에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난 좀 할 수 있는 만큼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200%에서 250% 세팅값 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장님은 85% 세팅값이야. 근데도 이제 효과를 느끼셨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믿음이 가니까 그렇죠. 다음 단계로 조금씩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네, 올라오면서. 네네. 하나씩 조금씩 하세요. 그게 재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한꺼번에 다 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아, 영상 많이 봤으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해주십시오 하시는 분들만 해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고객님이 답답하는 부분만 해결될 수 있을 만큼으로 처음에는 1단계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잘하네. 지금 여기가 딱 왕복 다 주행하면 8km, 9km 되는데요. 예. 틀리죠? 요 정도에서는 쭉 밟고 올라갈 때 울렁거리던가 네. 그런 맛이 없어지죠. 그런 게 없어지고 그냥 쭉 가잖아요. 쭉 부드럽게 네, 그거예요. 지금 1차선 들어가셔가지고요. 약 300m, 시속 70km. 저기 지금 빨간불이잖아요. 엑셀 뛰세요. 오르막이에요. 아마 사장님 안 그랬으면 여기까지 엑셀 밟고 왔을 거야. 그렇죠. 이렇게 뛰고 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오르막에서도 네. 이렇게 칩니다. 이제 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재밌어요. 근데 사장님이 이제 뭐 예전에 뭐 많이 해보셨고 오프로드도 오래 하셨다고 하니까 차에 대한 부분은 세밀하게 관리하시고 민감하게 아시기 때문에 요 정도 세팅 값에도 사장님이 많이 느끼시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똑같이 장착을 해도 아,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자기 차는 자기가 잘 자라니까 바뀐 걸 느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좀 진동이 있으면 네네. 그런 부분을 좀 민감하기 때문에 네네. 바뀐 부분을 조금 빨리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아,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사장님이 그걸 아시니까 네. 민감하게 체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이 차에 지금 뭐 또 얼마 전에 또 엄청난 돈을 들여서 또 다 네. 가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사실은 장착하면 바로 아세요. 어? 틀려요 확실히. 초반 금뜬 것도 없어지고 막 다 느낀단 말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앞뒤 라이닝 같은 부분이 네네. 차를 잡아주는 느낌이 꼭 안 나가는 잡아준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네. 다 갈았기 때문에 네네. 그게 이거 하면서 더 플러스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아 맞아요. 그게 잡혀있는 상태 같으면 네네. 그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착 전에 테스트 주행을 하는 거예요. 해서 이 차 상태가 원래 특유의 가지고 있는 뭐 금뜸 현상 이런 건 알고 있는데 어디에 좀 차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기술 대표님이. 그래서 아 요건 장착하고도 요런 거는 좀 손 보셔야 돼요 하는 것까지 알려드리죠. 지금 잘 나가죠? 잘 나가고 네. 부드럽단 느낌? 네네네 맞습니다. 부드럽고 이제 스무스하게 쭉쭉쭉 네. 빠져주네요. 지금 사장님이 살짝 놀랐어요. 아... 갑자기 빨라지니까 네. 상하거리 가까워지니까 오 하고 놀라신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엑셀을 좀 덜 밟고 다니셔야 돼요. 아... 그래도 속도 다 내고 다 하기 때문에
기존 운전 습관대로 하면 갖다 박을 수 그렇죠. 되겠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 운전 습관에서 바뀌게 돼 있어요. 지금 이따 내부순환 올려서는 고속도 한번 밟아보시고 이슈가 인식이 다 되고 고스트 시리즈가 냉각수가 다 돌고 하면서 차가 또 좋아지니까 그럴 때 꼭 전화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좀 강원도 한번 강릉 한번 내려가서 그렇죠. 가면서 한번 쭉 가봐야겠네요. 예, 그리고 한번 연락 한번 주시죠. 네네. 뭐 멀리서 방문해서 감사하고요. 예. 또 타보시고 좋아지는 거 언제든지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